한겨레 지리산 그 휴센터에서 하는 여름 이제 가족 캠프.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심 또는 내면으로의 어떤 생태에 뭐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였습니다. 휴가를 좀 이렇게 잘 쉬고 그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뭔가 마음을 좀 깊게 어떻든 느끼고 또 좋은 도마들을 만나는 어디가 묻는다면 관절이 굳습니다. 관절. 그러니까 팔목이 굳고 팔뚝이 굳고 어깨가 굳고 목이 굳고 허리가 굳고 무릎이 굳고 발목이 굳거든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집에서 이 관절 부위를 푸는 훈련하면 좋은데요. 제일 바쁘면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. 특히 자고 일어나서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특별히 무리할 일이 없거든요. 이게 기식이에요. 잠을 푹 자서 우리 아랫배에 에너지가 꽉 쌓였다. 에너지가 꽉 쌓였기 때문에 저절로 손톱 발끝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지개를 켜는 건데요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, 상체를 살짝 숙였다가, 얼굴은 접으세요. 자, 그 다음에 서서히 일어나면서 손은 몸을 스치듯이 팔로 곱게 손가락도 펴고 뻗어서 무릎에 힘 주시고, 발가락에 힘 주시고, 자, 허벅지를 앞으로 밀어넣습니다. 허벅지를. 네, 고개를 접으시고, 무릎 펴시고. 바로. 이렇게 저거 잘라내요. 마음을 편하게 쉬고 가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나를 고귀한 존재로 생각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이번 휴가는 정말 쉬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잠을 깊게 잘 자서 오랜만에 정말 잘 자서 몸도 많이 피로도 많이 풀린 것 같고 행복했습니다.